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볍게 매기 좋은 미니 크로스백을 만들어 볼게요. 이 크로스백은 앞쪽은 스트라이프 퀼트로 하고 뒤쪽은 그냥 퀼팅만 해서 심플하게 만들었고요. 지퍼는 플라스틱으로 된 비스론 지퍼를 사용해서 좀 더 경쾌한 느낌을 줬어요. 핸드폰이랑 가방 크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딥포켓은 제가 쓰고 있는 게 노트10인데 그런 큰 핸드폰이 쏙 들어가는 크기고요. 안쪽은 포켓 없이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워낙 작은 가방이라 굳이 포켓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끈을 달면 크로스백으로 사용할 수 있고 끈을 달지 않으면 큰 파우치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가방입니다. 저렇게 넓은 웨이빙 끈을 달면 좀 더 경쾌한 느낌이 나고요. 얇은 가죽끈을 쓰면 또 좀 세련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멜 수 있는 가방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요? 먼저 앞판부터 만들어 볼게요. 스트라이프 기법에 필요한 원단을 재단을 해주세요. 중간에 다 4cm 폭으로 만드는데 한 줄만 3.5cm 폭으로 재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두 가지 원단은 그냥 식서방향 맞춰서 세 줄을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르기 전에 미리 7mm 시접선을 꼭 표시를 해주세요. 자, 겉감을 먼저 다 재단을 했어요. 겉감은 시접을 전부 7mm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안감도 모두 재단을 했는데요. 안감은 지퍼 달리는 부분은 7mm만 남겨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좀 1.5에서 2cm 정도로 넓게 남겨주세요. 포켓의 바이어스랑 지퍼 달리는 부분만 7mm 시접이에요. 그리고 솜은 앞뒤판은 여유있게 남겨주시고요. 포켓은 바이어스에만 시접이 있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옆판 부분이랑 바닥은 시접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접량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퀼팅을 하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퀼팅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여유 있는 시접이 필요하고요. 퀼팅이 없거나 하는 부분은 그냥 딱 자기 사이즈로 재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은 설명하기가 좋네요. 팻 키즈에서 예전에 그냥 그림 설명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알려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장부터 쭉 표시를 해 나갈 텐데요. 저는 저걸 다 그렸는데 굳이 다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장은 이제 시접보다 살짝 제일 끝 시접보다 7mm에서 1cm 밖으로 나가게 위치를 하나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 장은 저 사선보다 시접이 1cm 정도 바깥쪽으로 나가게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쭉 바느질을 합니다. 겉감, 솜, 안감을 한꺼번에 바느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퀼팅까지 한꺼번에 되는 기법이에요, 이게. 저렇게 해서 넘겨주시고 여분을 잘라내는데 저 시접 양 1cm 정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재단을 해주세요. 그냥 저렇게 넘기기 전에 여분을 자르면 딱 넘겼을 때 시접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주의를 좀 해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 것도 똑같이 겉과 겉이 만나게 겹쳐서 저렇게 넘겨주시고 시접 남기고 자르고 자 똑같이 저렇게 쭉 끝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에 시접이 좀 애매하게 적다 그러면 아예 한 줄을 더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제 이 왼쪽 부분의 시접은 가려져야 되니까 저렇게 시접을 가려서 또 다음을 진행을 합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자, 시접이 가려지니까 훨씬 깨끗해졌죠. 저렇게 다 해주시고 이 끝에 부분도 남지 않게 한 번씩 다 시접 끝으로 눌러 박아주세요. 그리고 겉에
완성선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접을 남기고 재단을 하시는 거예요. 시접 7mm 남겨주시고. 지금 왼쪽 끝이 살짝 부족하죠. 저럴 때는 그냥 아예 한 줄을 더 해주시던가 아니면 조금 넓게 재단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던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7mm만 남기고 잘라냈고요. 이제 뒷판. 뒷판은 앞판이랑 퀼팅 라인을 똑같이 그려줄 거예요. 패치는 안 하지만 퀼팅은 같은 모양으로 저렇게 그려놓으시고요. 겉에다 그린 거예요. 그리고 안감, 솜, 겉감을 겹쳐주세요. 저 안감이랑 솜에 그린 표시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시접량 때문에 그려놓은 거니까 저렇게 편편하게 펴서 손바느질 하실 거면 시침질을 하시고요. 저처럼 미싱으로 하실 거면 몇 군데 핀 꽂아놓고 누벼주시면 됩니다. 근데 퀼팅을 미싱으로 하실 때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 해주세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 밀리거든요. 저렇게 고정을 해놓으시고요. 쭉쭉 펴주세요. 자, 저렇게 손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누벼왔어요. 그럼 이제 실을 그냥 자르면 겉에 잘린 게 보여서 별로 안 예쁘니까 뒤로 빼줄게요. 정식을 하려면 저 실을 솜 사이로 바늘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건 귀찮으니까 그냥 뒤로 빼서 잘라주세요. 이제 겉감은 7mm 시접을 맞춰서 재단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솜이랑 안감은 겉감에 맞춰서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제 포켓. 포켓은 솜이 바이어스만큼만 시접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솜이 없어요. 솜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옆판 연결을 할 때 너무 두꺼운 게 싫어서 지금 포켓은 제가 얇은 솜을 쓰고 시접에는 솜을 안 붙이고 이렇게 한 건데 뭐 시접까지 솜이 가도 큰 상관 없습니다. 자, 포켓도 이 본판에 그려놓은 거랑 똑같이 맞춰서 퀼팅 라인 그려가지고 해줄게요. 딱 연결이 되게. 이렇게 이런 걸 잘 맞춰주시면 좀 더 완성도 있게 느껴지잖아요. 역시 겉감, 솜, 안감까지 세 겹 한꺼번에 겹친 상태에서 퀼팅을 해주세요. 퀼팅 했죠. 그리고 이제 역시 실은 가운데 부분의 실은 뒤로 빼서 다 잘라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여분 시접 잘라줍니다. 누빔을 하면 이 뒷감이랑 솜의 크기가 누비면서 밀리거나 밀려서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입구에는 바이어스를 해주시고요. 아까 3.5cm로 잘라놨던 거 있죠? 그걸로 바이어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체크 원단은 사선으로 나오는 게 무늬가 예쁜 것 같아요. 직선으로 나오면 또 직선이 안 맞으면 그게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사선으로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바이어스니까 사선이면 또 덜 울고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안쪽으로 넘겨서 공그르기 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홈 패션 방식으로 하면 반대죠. 뒤쪽에서 박아서 앞으로 넘겨가지고 위에서 상심하잖아요. 근데 퀼트로 하면 겉쪽에서 먼저 바느질하고 안에서 공그르기로 마무리합니다. 양쪽에 고정해서 놔두시고요. 이제 옆판. 지퍼 옆판에 솜을 붙여서 준비를 해주세요. 4.5온스 솜이에요. 그리고 지퍼 끝에 7mm를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 저선에 맞춰서 붙일 거예요. 지퍼 겉이랑 겉감 겉이 만나게 저렇게 핀을 일단 하나 꽂았습니다. 그리고 지퍼 안이랑 안감 안이 만나게 또 집게로 집어서 고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세 겹을 겹쳤어요. 겉감, 지퍼, 안감. 그래서 솜이 완성선이 되는 거니까 솜끝에 맞춰서 아니면 저는 노루발 폭을 기준으로 잡아요. 노루발 폭대로 쭉 저렇게 바느질을 합니다. 겉감, 지퍼, 안감 순서대로 바느질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쫙 눌러서 집게로 고정을 해놓고 이제 상침을 좀 해줄게요. 퀼팅을 지퍼 옆으로 한 줄 하고 퀼팅 두 줄 하고
이런, 저는 바늘대가 움직이는 미싱이라 바늘을 좀 움직여서 위치를 맞췄어요. 제가 다음에는 안쪽에 바이어스 안 하는 방식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방식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앞판 옆판을 맞추는 거를 더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어요. 아, 저처럼 막 하지 마시고요. 퀼팅 라인 그려놓고 하세요. 저 귀찮아서 그냥 했더니 좀 삐뚤삐뚤 하더라고요. 옆판도 여분을 많이 남겼는데 지금 남은 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누비면서 차이가 좀 생겨서 그래요. 모자르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저는 저렇게 하는 거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딱 시점 맞춰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분 지퍼는 잘라줄게요. 자, 이제 바닥 솜을 붙인 다음에 퀼팅 라인을 그려주세요. 저 퀼팅 라인 그린 게 열펜이라 그려놓고 솜 붙이면 지워질 거예요. 역시 퀼팅하고 여분은 여분 시접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리 만듭니다. 고리 저렇게 접어서 바느질을 해서 고정한 다음에 D링을 걸어주세요. 그 지퍼 앞부분이 열려서 저 고리를 고정하기 좀 어려우니까 지퍼 앞부분은 바느질을 해서 좀 묶어줄게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뒷고리도 바느질을 해서 고정을 해주세요. 저거를 미싱 잘하시는 분들은 미싱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저런 거 미싱으로 하다가 잘 밀려서 손으로 그냥 고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옆판 겉, 바닥 겉 만나게 겹쳐 놓으시고요. 둘이 연결을 할 거예요. 아까 10cm 정도로 잘라놨던 바이어스 있죠? 이걸 여기에 같이 바느질을 해줄게요. 누빔 노루발로 두꺼우니까 누빔 노루발로 저는 연결을 했어요. 여기 지퍼 부분 그냥 밟고 지나가시면 여러분 저렇게 한 땀씩 손으로 풀리 돌려서 넘겨주세요. 그래야 플라스틱 지퍼 두꺼워서 밟고 가다 바늘 부러지는 경우가 없어요. 자, 연결을 해왔으면 이제 시접을 바이어스로 감싸서 공그르기 해줄게요. 저는 지금 남은 양이 적어서 저렇게 그냥 해버렸고요. 바이어스 원래 그냥 하는 방식으로, 원래 바이어스 하는 방식으로 시접 접어 넣으셔도 돼요. 저렇게 해서 공그르기 해주세요. 퀼팅이 안 들어가면 좀 홈패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저렇게 따로 바이어스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는데 퀼팅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저 부분은 저렇게 바이어스 처리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기 또 저는 한 줄 눌러 박아줬어요. 더 튼튼하라고.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거의 바이어스 재단 해놨던 거를, 이거는 직선 바이어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 직선으로 재단을 했고요. 시침질을 해줄게요. 이게 지금 여러 겹이 돼서 바이어스를 먼저 시침질 해놓고 앞뒤판 연결을 하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처음 부분은 접어놓고 시작을 하고요. 저렇게 마무리되는 부분도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시작한 부분보다 조금 앞쪽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5mm 폭으로 지금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접 7mm 남겼잖아요. 지금 5mm 정도 폭으로 쭉 바이어스를 시침질을 해주세요. 지금 살짝살짝씩 밀려서 제가 밀면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 부분을 남겨서 앞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좀 밀리는 것까지 마무리 같이 하려면.
양쪽 똑같이 저렇게 시침질 해주시고요. 시침질이니까 조금 넓은 바느질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앞뒤판 연결을 할게요. 가운데 표시를 너치 표시 이런 것 좀 넣어주시고요. 중심을 맞춰서 핀을 꽂아주세요. 핀을 꽂아도 되고 가위로 너치 표시 넣어주셔도 돼요. 이제 중심부터 맞춰나가는데 이제 맞춰보고 곡선이 되는 부분 시접에는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옆판에만. 앞뒤판에는 넣으실 필요 없고요. 곡선인 그런 옆선 쪽에만. 중심부터 집게로 집어넣을게요. 끝을 맞춰주시면 돼요. 저는 저 곡선되는 부분 아래 바닥 쪽 있잖아요. 거기를 빼고 중심부터 이제 조금씩 맞춰 나가요. 저 부분이 맞추기 힘든 부분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맞출 거예요. 손으로 저렇게 눌러서 맞춰서 저 곡선 부분에서 마무리를 딱 맞춰주세요. 저기를 곡선 부분만 미리 시침질을 좀 해놓고 하시면 훨씬 편해요. 이제 아까 5mm 선에 바느질 했잖아요. 이제 7mm 선에 놓고 쭉 연결을 해주세요. 우리가 원래 남긴 시접은 7mm였잖아요. 몇 판에 가위집을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저런 부분이 편하게 조금 펼쳐지면서 돌아가요. 저기 가위집을 안 넣어 놓으시면 저 부분이 편하게 바느질이 안 되거든요. 미싱으로 할 때. 손바느질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저기 가위집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우는 부분은 핀으로 눌러가면서 송곳으로 눌러가면서 코너는 바느질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런 둥근 모서리는 미리 시침질을 좀 해놓고 바느질을 하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뭉치는 부분 왼손으로 잡으면서 지금 7mm 시접으로 바느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느질 해왔죠. 시접에서 5mm 부분이 아까 처음에 바이어스 시침질 했던 실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본 바느질한 바느질 선이에요. 여기서 저희 지퍼를 꼭 열어놓으셔야 돼요. 꼭. 안 열어놓으면 나중에 못 뒤집어. 꼭 열어놓으세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저 지금 시침질 미리 해놨죠. 아까 해보니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침질 좀 해놓고 자 이제 연결을 해왔어요. 그러면 바이어스를 본판 쪽으로 뒤집어주세요. 앞뒷판 쪽으로. 그리고 시접을 접어 넣어서 집게로 고정을 해놓고 공그르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제가 마지막에 딱 이제 마무리 딱 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세요. 이렇게 바이어스 고정을 할 때도 반씩 나눠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그르기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미싱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미싱으로 쭉 박아주시면 빨리 되죠. 근데 손바느질이 조금 예쁘긴 한 것 같아요. 퀼팅도 손퀼팅이 예쁜데 저 이거 그냥 빨리 만들고 싶어가지고 미싱으로 했더니 조금 아쉬워. 쭉쭉 돌아가면서 저렇게 공그르기를 해주세요. 공그르기 하는 거 모르실까봐 제가 좀 더 보여드렸고요. 저렇게 공그르기 양쪽 다 똑같이 해주시고 이제 뒤집어 주십니다. 제가 저 가죽 라벨은 달았다가
안 입어서 뗐어요. 그래서 영상에는 있는데 완성품에는 가죽 라벨 없죠. 우리 대학생 딸이 저거 촌스럽대요. 그래서 띄었어요. 어린애 말을 들어야지. 저렇게 꼭꼭꼭꼭 그 보서리를 눌러가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근데 분명히 처음에 저렇게 모양을 잡아도 예쁘게 안 될 거예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각이 잘 맞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물을 충분히 좀 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안에 많이 안 넣긴 했는데 양쪽 바닥은 꼭 채워주시는 정도? 그리고 좀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수건 같은 거 좀 빵빵하게 채운 다음에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매만지세요. 그리고 그대로 하루 정도 말려. 그러면 모양이 예쁘게 딱 잡혀요. 저도 처음에 만들면 쭈글쭈글해요. 그걸 마무리를 꼭 저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거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다 만들어 놓고 느낌 차이가 확 나니까 꼭 마무리까지 예쁘게 해서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